그렇습니다. 일단 감자를 동그랗게 썰었고요. 탕에 물은 끓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라면은 이제 상표 때문에 이렇게 제가 편의상 뜯어 놓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끓는 물에 감자를 넣을게요. 우리 이제 흔히 인스턴트 라면 하니까 감자를 넣어줌으로 해서 건강을 한번 증진시키고 맛을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끓는 상황에서 이번에 스프를 좀 먼저 넣어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일반 라면보다 구수할 겁니다. 감자가 식품성 있으면서도 고소하고 스프의 맛이 배어들어가지고 아주 새로운 맛입니다.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무슨 양념감자 같은 느낌? 얼큰하면서도 구수해가지고 감자까지 들어가서 양이 많은 대로 다 먹었네.